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 속에서 활기와 생동감이 느껴지는 나라. 남북으로 길게 뻗은 땅은 오랜 역사 속에 피어난 다채로운 문화와 전통을 품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에 내려앉은 수천 개의 빛나는 보석들, 그리고 바다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하롱베이에서의 여정은 큰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대신 이쁜 여자가 없었지. 느릿느릿 한 박자 쉬어가게 만드는 소박한 풍경들, 그리고 그 속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이야기. 얼굴은 별론데 나쁘지 않네.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땅. 지금부터 물의 나라 베트남에서도 하노이에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물은 절대 안 나온다는 거. 북 베트남 최대 도시인 하노이에는 남 베트남 크메르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오지만, 하노이를 제외한 북 베트남의 다른 도시들은 여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를 모를 정도야. 한국으로 시집 오는 여성들 중 80%가 이 지역 출신인데, 주로 한국의 농촌 총각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은 정말 현지에서 도저히 외국인을 만날 수준이 못 되어서 거의 팔려오다시피 하는 여성들이지.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고 한국에선 보지 못한 베트남의 미녀들은 본국에서 알아서 외국인 잘 만나고 결혼하고 다니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젊은 한국 남자 중에는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 아니면 비자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해. 그래서 예쁜 여자들은 본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을 사귀는데, 베트남은 남자들에게 있어 천국이나 마찬가지인 나라야. 그래서 베트남이 말도 안 통하지만 동남아에서 많은 교민이 살고 있는 이유지. 동남아 여행 매니아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콩카이, 즉 베트남 여자가 최고로 이쁘다며 찬사를 늘어놓는데, 이 부분에는 나 또한 전적으로 동감이야. 캄보디아는 멸망이고, 태국은 성괴, 필리핀은 소수의 진주를 찾기 위해 대다수의 혹성 탈출을 걸러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그나마 피부가 하얀 곳이 라오스와 베트남인데, 북 베트남은 중국의 또 다른 성이라 불릴 정도로 피부가 희며, 오히려 베트남 위쪽 운남성 원주민들보다도 하얗고 예쁠 정도지. 베트남 여성들의 신체적인 특징은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말랐으며, 그중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가슴이 나오고 허리가 잘록한 여자들이 많아. 보통 마르고 가슴이 나오기가 동양인 체형으로는 힘든데, 이곳 베트남에선 정말 흔하게 발견할 수 있어. 그렇다고 섣불리 너무 눈 돌아가지 않길 바래. 다니다 보면 더 마르고 키큰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야. 베트남 여성들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에 미친다는 것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 한류가 천년만년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국토도 작고 자원도 없는 나라로서 어찌 보면 우리 세대의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 돈 많이 없어도 괜찮아. 베트남어만 할줄 알면 예쁜 베트남 여성들 천년만년 끼고 살수 있어. 호치민 푸미융 스카이 가든에 가보면
40대 한국인들이 하루 종일 20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 베트남 여자들의 단점을 굳이 꼽으라면 집착이 세고 질투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거야. 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뭔가 마음을 바쳐 헌신적이고 아껴주는 게 그들의 특징이지. 이래도 한류가 거품이라고? 여기는 자국 연예인들보다도 한국 연예인이 훨씬 인기가 높은데 만나기가 힘들어서 환장하는 분위기지. 또한 공안 덕분에 치안도 안전한 베트남. 제발 바보같이 그래도 신토불이 한국 여성밖에 없다 하다가 나중에 기러기 남편 돼서 ATM 되지 말고 일찍이 탈조선해서 본인의 자존감을 지키길 바래. 김치녀를 까면서도 신토부리를 고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자긴 그 중에서도 탈김치녀를 찾겠다고 하는데 과연 있을 것 같아? 졸업선물로 성형수술을 해주는 미친 나라에서 말이야. 한국 여성들 공식은 평생 남자 이퀄 돈이야. 물론 사귀게 된다면 일본 여성이 1순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나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못쏠 아다들은 스시녀를 만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난 알고 있어. 일본 여성 만나는 게 실패하면 언제든지 베트남으로 와봐. 여기도 일본 여성과 마찬가지로 언어만 배우면 돼. 베트남은 한국 여성처럼 서양 남자들에게 환장하지 않아. 베트남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미녀를 차지하지. 내가 또 베트남 추천한다고 병신같은 국제결혼회사 이딴 거 알아보지 말고 홀몸으로 와서 어학당만 등록하고 꾸준히 다녀봐. 어학당은 특히 국립을 다니길 추천하는데 비자도 잘 나오고 잘 가르쳐주지.